연일 폭염에 축산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가축 생육은 더디고 축사에 불이 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큰데요. 찜통 더위 속 축산 농가들의 이중고를 조선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젖소 150마리를 키우는 완주의 한 농장. 환풍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때마다 뿌려지는 물이 축사 안을 적십니다. 실내 온도를 조금이라도 낮춰 젖소들이 받는 더위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그 안개 분무 같은 것도 원래 뭐 1시간 타임이지만 이렇게 뭐 한 5분 간격으로 계속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최대한 들어오죠. 농민들의 이런 노력에도 폭염특보가 13일째 내려지면서 가축 폐사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이후 지금까지 폐사한 가축은 전북에서만 40만여 마리. 연일 30도를 웃도는 폭염이 계속되면서 가축 폐사뿐 아니라 축사 안에서 불이 날 가능성이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지난 17일에는 정읍의 한 돼지 축사에서 불이 나 3억에 가까운 피해를 당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기적 요인 탓으로 보고 있는데 기온이 높은 데다 환풍기를 돌리는 등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다 보니 화재 위험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료나 아니면 가축 분뇨 이런 부분에다가 미세한 먼지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주변을 좀 깨끗이 청소를 해주고 못다가 과열되지 않게 해서 화재를 예방을 해주셔야 되고요. 연일 불볕더위로 축산 농민들이 이중고를 겪으면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당국의 지원책도 절실합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